경우 보시는 것처럼 2.0 가솔린 터보, 2.2 디젤, 3.3 가솔린 터보를 제공하는데 새롭게 출시될 G70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새로운 엔진인 2.5 터보하고 3.5 터보 엔진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집다움으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자동차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반기에 출시될 G70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 변화를 중점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한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이지만 이번에는 풀체인지 수준의 외부 디자인이 변경된다고 알려드렸는데 감히 2세대 G70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외부 디자인의 변경의 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G70이 날렵한 디자인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요. G70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마치 벤츠 차량을 닮은 것처럼 우아한 느낌의 디자인이 예상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새로운 디자인의 특징은 렌더러로 활동 중이신 네이버 채널 다미님의 예상도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영상을 보시고 수백 개의 댓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쓴소리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부분을 현대차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2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댓글은 디자인이 기대가 된다 했습니다. 특히 전면부의 디자인에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된다고 반응을 볼 수 있었고 후면부 디자인은 조금 밋밋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의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의 상어 디자인 아가미가 사라지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측면부의 가니쉬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았던 부분이 2열의 실내 공간을 개선해 달라는 부분인데 뭐 예전이든 지금이든 제네시스 G70의 2열 공간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좁은 크기를 키워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잼쿡의 부활이다. 아마도 이 말을 알아들으신 분들이라면 40대, 50대이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는 엔진이 2.5, 3.5 터보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루머죠. 이번 영상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실내 앰비언트를 꼭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최근 소형 차량에서도 실내의 감성을 높이는 앰비언트가 추가가 되고 있죠.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이 부분이 추가되길 기대해 봅니다. 일곱 번째는 독일 구독자의 진지한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독일에서도 제네시스를 기다리신 분들이 있다니 좀 놀라운 예상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구독자분의 반응을 요약해보면 제네시스 브랜드가 뭐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뭐 벤츠나 아우디 같은 브랜드도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G70의 기존 디자인은 BMW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페리는 벤츠의 디자인을 닮았다는 의견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략 8개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출시될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질문을 주셨던 부분 중에서 가장 루머가 많고 잘못 알려진 엔진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댓글 반응에서도 보셨겠지만 새롭게 출시될 차량에 대해서 제조사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재원에 대한 궁금증이 높은 것은 뭐 당연하겠죠.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마치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뭐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인데 G70 페이스리프트와 관련된 매체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매체에서 왜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이렇게 생산하는 것일까요?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할 차량의 정보를 얻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죠. 그 중에서 공신력이 높은 매체의 정보를 가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체의 글과 영상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G70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2.0 가솔린 터보, 2.2 디젤, 3.3 가솔린 터보를 제공하는데 새롭게 출시될 G70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새로운 엔진인 2.5 터보하고 3.5 터보 엔진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집다움으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자동차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 매체 역할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신력 높은 채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전문 매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성은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사라지고 마치 빈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신속함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땀을 흘리지 않는 신속함, 남의 정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정확성이 없다면 이 부분은 스팸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G80 클럽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될 G70 페이스리프트에서 새로운 엔진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관련 카페의 정보를 1차로 확인하고 전장 부품업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소한 2차, 3차로 확인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왜 이렇게 소식이 늦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항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차 정보를 제공하면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정보가 아닌 스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G70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요. 새로운 엔진은 제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100%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채널의 영상은 계속 남아져 있고요. G70 페이스리프트는 하반기에 출시가 되니 출시가 된다면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루머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소렌토 출시 과정에서도 크게 관련된 루머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출시된 아반떼에서도 루머가 상당했었죠. 그리고 곧 출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동일하게 신형 소렌토보다도 더 커진다는 루머가 있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하반기에 출시될 투싼의 경우도 산타페보다 더 커진다는 루머가 돌고 있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일반 소비자와 달리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만 부지런히 땀 흘려서 움직이시면 세부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정말 많죠. 발로 뛰고 이 부분을 머리로 정리해야 되는데 정확성이 없는 신속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최근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뭐 부족한 유튜버지만 뛰어다니면서 파악을 하고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발로 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G70 페이스리프트에서 신형 엔진 루머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아직 적은 채널이다 보니 채널에 영향이 부족한데 정확한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실내에는 추가적인 변화사항이 있습니다. 댓글 반응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알려드리면 그동안 내비게이션 사이즈가 작다는 불만이 많았죠. G70 페이스리프트에서는 10.25인치 크기의 와이드 내비게이션이 새롭게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다시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계기판도 역시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G70 고급형 계기판을 보시면 디지털 계기판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기본형 계기판은 아날로그 방식의 계기판을 제공합니다. 아날로그 계기판도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좋은 시인성을 제공하는데 중앙에 보시면 7인치 크기의 TFT LCD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TFT가 7인치인데요. 8인치로 사이즈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1인치 차이가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인치는 센치로 전환하면 2.54cm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부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사이즈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변화는 없을까요? 아쉽지만 재원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디자인만 중점으로 변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따라서 2열 공간의 개선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으로는 2열 공간은 사실상 개선이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이니 가볍게만 참고해 주시고 출시 전까지 계속해서 확인하고요.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출시될 G70에는 어떤 외관 컬러가 새롭게 제공될까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 따르면 무려 19가지의 컬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색상을 보면 그레이와 매트는 기존에 제공됐던 색상이고요. 화이트 벨벳 매트는 새로운 컬러입니다. 블랙과 블루, 레이싱 그레이, 로얄 블루는 새로운 컬러입니다. 실버와 화이트, 레드, 카디프 색상이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사하라 베이지, 핀도스 그린, 멜버른 그레이, 태즈먼 블루, 포르트 레드, 화이트, 새로운 색상이겠죠. 섀도나 브라운, 골드코스트 실버의 새로운 컬러도 기대할 만할 것 같습니다. 거의 20종류에 가까운 외관 컬러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G70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중국과 호주까지도 수출이 되는 차량이죠. 다양한 컬러를 새롭게 추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에 새로운 컬러까지 제공되면서 멋진 디자인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알려드릴 정보는 사실 많지만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3부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정확한 정보를 꾸준하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